리스판시브 어워넌스 마지막 주제는 템플릿입니다. 템플릿은 그러니까 프레임워크나 라이브러리를 불러서 쓰는 것보다도 더 간편하게 사이트를 구성하는 방식이 이미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둔 템플릿 사이트를 가져와서 내용만 바꿔 주는 거죠. 그게 가장 우리 프로그래머들이 가장 선호하는 방식이죠, 그죠? 그런 이제 그런 템플릿을 만드는 것은 디자이너들이 할 일이죠. 굉장히 무료도 많고 유료도 많습니다. 굉장히 많은 템플릿들이 있고, 그래서 보시면은 이런 이제 트라이 해서 직접 가동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 이런 템플릿 이미 다 만들어져 있죠. 그래서 우리가 요 내용만 바꾸면 됩니다. 바꿔서 그대로 여기 있는 사이트를 우리가 원하는 사이트로 만들어서 쓸 수가 있죠. 지금 보면은 다 미모 뭐 다 잘 돌아가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봐서 내가 원하는 목적에 가장 맞다, 제일 적당하다 싶은 템플릿을 골라서 쓰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죠, 그죠? 그런 다음에 내가 조금 이 부분은 좀 고쳤으면 좋겠다, 내가 원하는 쪽으로 바꿨으면 좋겠다 하면은 그 부분만 이걸 이제 전문적으로 디자인하시는 분한테 의뢰해서 바꿀 수가 있죠. 그러면은 여러분들 질문 좀 가지실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템플릿을 이용한다 그러면은 템플릿을 이용을 하면은 우리가 직접 이걸 디자인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것은 디자이너 분들에게 부탁을 해서 바로바로 만들 수가 있고, 그러면 굳이 지금까지 이렇게 CSS에 대해서 공부를 할 필요가 뭐가 있었느냐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3일 정도 투자를 해서 우리가 공부를 CSS를 공부를 함으로 해서 우리가 코딩을 할 때 어떤 부분이 디자이너에게 어떻게 가능하고 어떻게 구현될 수가 있고, 그리고 어떤 부분은 구현될 수 아직까지 없고, 또 구현하는 방식이 어떤 방식이 있고, 그리고 어떤 식으로 구현할 때 이 웹페이지의 로딩 속도가 얼마나 빨라지거나 늦어지거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프로그래머가 그걸 모르게 되면은 안 돼요. 디자이너들보다는 프로그래머들이 그러한 특히 웹페이지가 로딩하는 속도가 여기 있는 이 디자인의 요소에 의해서 굉장히 큰 영향을 받습니다. 따라서 어떤 요소가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지를 기본적으로 이해하지 않으면 이 프로그램 로딩, 그러니까 요 인스펙트 패널에서 요 다양한 요 툴들, 엘리먼트들 있잖아요. 특히 여기서 네트워크 비젝션 이런 것들을 이해를 할 수가 없게 됩니다. 특히 이제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특히 웹사이트 같은 경우, 웹 어플리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속도가 생명입니다. 그래서 어떤 요소가 얼마나 이렇게 로딩되는지를 우리가 정확히 파악을 해야지 디자이너에게 이 부분은 이렇게 바꿔달라, 혹은 이러한 디자인 요소를 빼고 빼달라거나 더해달라거나 그렇게 할 수가 있죠. 그렇게 요청하기 위해서 갖춰야 될 최소한의 지식이 지금까지 공부했던 CSS에 관련된 대략 약 50몇 개의 에피소드로서 리스판시브까지 쭉 살펴본 겁니다. 자, 다음에 그 외에도 템플릿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니까 템플릿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제 속도의 관점에서, 로딩 속도의 관점에서 템플릿 하나하나를 관찰하고, 그리고 우리가 공부했던 요소들 쭉 많이 봤었잖아요. 처음부터 튜토리얼부터 해서 첫 번째부터 쭉 해서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좀 공부하고 있으면 이틀차 공부를 하고 있을 텐데, 이틀에 걸쳐서 디자인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았고, 따라서 디자이너들과 대화할 수 있는 서로 간의 어떤 공통의 지식을 갖췄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CSS 그리드, 이것도 하루치의 분량입니다. 작업 공부할 분량입니다. CSS 그리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여기는 토막이 3개밖에 없는데 별도의 교재를 이용해서 CSS 그리드를 한 하루 정도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면 CSS 그리드까지 공부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이제 프로그래머가 갖춰야 될 최소한의 디자인 지식은 갖춘 셈이 됩니다.